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때는 근로시간을 시급을 곱하여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즉, 근로시간으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갖는 점심시간이나 교육시간 혹은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개별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판단 기준은 첫 번째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거부할 경우에 불이익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 수행의 의무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받는지 여부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근로자의 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시간들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그리고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무급이 되겠죠. 그런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대기시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이 휴게시간과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시간이 있는데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교육시간이나 혹은 거부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등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직무와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서 임금을 지급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면 개인적 차원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그런 순수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장 이동 시간입니다. 장거리 출장이어서 A 지역과 B 지역을 오가는 출장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통상의 출퇴근에 가름하여 거주지에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크숍 세미나 시간인데요. 업무를 논의한다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단합 차원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회식 시간인데요. 회식은 기본적으로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합을 위한 목적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식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기는 어렵겠죠.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